조정석과 임윤아가 만났습니다. 그것도 두 사람 모두에게 굉장히 생소한 장르인 재난영화로 만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즘 국밥 한 그릇 거하게 말아 드시고 계신 배우 조정석과 음반이라면 몰라도 거의 영화로 초출연인 걸그룹 출신의 여배우라 그렇게나 흥미가 갔던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커뮤니티 어디를 돌아다녀도 볼 수 있는 비슷한 패턴의 영화 홍보 게시물은 아, 이 영화도 망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했죠. 그런데 예상외로 뚜껑을 열어보니 시사회부터 현재까지 영화에 대한 평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성적들을 방증하듯 무서운 기세에 디즈니 영화 두 편을 끌어내리고 8월 국내 영화 중 최고의 기대작인 사자도 넉다운 시키면서 당당히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올 한 해 한국 영화의 자존심, 극한 직업의 기운이 느껴지는 가운데 저도 상당히 높아진 기대감을 안고 작품을 감상하였습니다. 마스터피스의 따끔뷰, 오늘 리뷰할 영화는 엑시트입니다. 영화 엑시트의 핵심 키워드는 총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 코믹, 그리고 청년이죠. 엑시트는 코믹스럽게 그려낸 가벼운 재난 영화를 지향하고 청년들을 포근히 위로하면서 소소한 교훈으로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영화입니다. 재난 영화는 무겁게 다루는 것이 관례이고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청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모든 것을 깨고 또 다뤄내는 재난 영화라니 기획 의도 자체는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재난영화로서 엑시트는 장르적 쾌감의 원천을 산하게 두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용남과 의주가 산악동화의 쌍두마차 에이스였다는 설정으로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은 고층 빌딩이지만 산악에서 보여줄 법한 액션들을 주로 보여주죠. 유독가스를 피해 빌딩벽을 오르고 빌딩과 빌딩을 오가며 질주할 때 도출되는 스릴과 서스펜스가 아주 중요한 흥미 포인트라는 겁니다. 하지만 엑시트는 여타 재난영화에 비해 특장점이라고 일컬을 만한 컨셉이나 아이디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빌딩의 파인홈을 발판 삼아 힘겹게 빌딩을 오르는 용남의 모습은 너무 감흥없고 무난해 보입니다. 분명 스릴을 도출해낼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이 보이는데 고의적으로 극적인 연출을 배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의 액션이 전체적으로 밋밋합니다. 액션에 있어 의주의 활용도가 극히 낮은 것도 아쉽습니다. 동호회 시절 최후의 한 벽을 올라가지 못해 의주에게 지고 마는 회상씬만 보더라도 의주는 용남보다 월등한 등반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배우로서 체력이 문제가 되었는지 고난이도 액션은 모두 용남의 차지였습니다. 영화가 인물들을 조일 명분으로 내민 것은 유독가스입니다. 가볍고 빠른 전개를 지향하는 영화의 특성상 이 가스에 대한 설명이나 설득력이 부족한 것은 넘어갈 수 있으나 재난영화에서 재난의 원천인데 이 가스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다른 재난영화였다면 이런 설정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스릴은 무궁무진했을 겁니다. 하지만 엑시트에서 이 가스는 그저 유유히 떠오르는 기체일 뿐이었죠. 유독가스를 피해 상당히 분주해 보이는 인물들과는 별개로 관객이 바라보는 영화의 느낌은 사뭇 여유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엑시트의 대부분의 장면은 스릴 넘치게 마음을 졸이며 바라본다기보다 에이 이번에도 어떻게 넘어가겠지 하는 장면들의 연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코미디에서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하기는 해도 재난영화라서 재미가 없는데 이걸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조정석이라는 배우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과장된 표정 연기와 낮게 깔리며 부르르 떨리는 목소리 연기, 이 세상 억울한 연기가 이토록 자연스러운 이 배우는 소소하게 그게 활력을 불어넣기는 합니다.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인물들이 기용되었고 인물 간의 역할이 굉장히 불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절반은 빼야 될 것 같았는데요. 투탑으로 주연 자리를 꿰찬 윤아의 경우도 제 몫을 다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저 첫사랑 이미지로 아우란에 뽑는 미모만 클로즈업해도 제 매력을 뽐낼 이 배우를 조정석화시키려는 욕심을 곳곳에 내비칩니다. 어울리지도 않는 억울한 연기를 클로즈업해서 그것도 이 분야의 대가라 일컬어지는 배우와 교차 편집을 하여 비교하게 만든 것은 연출적으로 큰 패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배우에게 코미디 연기의 상한선은 공조 때 새침하면서 자뻑 넘치는 그 정도의 역할이 딱 제 기억인 것 같습니다. 공조 때 정말 좋았는데요. 사랑해요. 기럼요. 사랑하디요. 어쩌면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와도 같은 아이디어만 있고 촘촘하지 못한 각본이 가장 큰 문제겠지요. 그저 하필이면 중량초가 어디선가의 폭발로 인한 바람 등으로 인해 또다시 반복의 반복,
이미 오래전에 구조되고도 남을 인물들을 계속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고안된 아이디어가 너무 생뚱맞고 억지스럽다는 겁니다. 감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젊고 유쾌하다고 생각해 풀어내는 장치들이 사실은 영화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뭇 잘못 썼다가 영화 자체를 굉장히 저렴하게 만드는 설정들인데요. 드론이나 SNS, 보도실이나 BJ 등등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해져 있을지 몰라도 영화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다른 영화 같으면 굳이 집어넣지도 않았을 것이고 필요했다 하더라도 최대한 감추는 방향으로 담아냈을 장면을 영화는 보란 듯이 내비칩니다. BJ 사면봉 장면이 특히 심했고요. 영화의 타겟을 폭넓게 어리고 젊은 층까지 넓히려 했다 하더라도 후반부로 갈수록 영화는 점점 저렴해 보입니다. 영화의 거의 유일한 장점이라면 청년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은유한 영화라는 점입니다. 도입부터 취업, 사랑 모두에 실패한 용남의 이야기는 홀로, 외로이 정말 재난같은 어려움을 마주한 대한민국의 청년상을 대표합니다. 형편없는 각본에도 전혀 스릴이 느껴지지 않는 연출에도 용남의 질주를 묵묵히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질주가 무시와 서름을 한방에 날리는 한 청년의 몸부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엑시스트는 그냥 무난한 영화입니다. 솔직히 이 영화를 둘러싼 호평이 그렇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재난영화로서 기본기가 굉장히 부족하고 가벼운 건 충분한 경쟁력이 되지만 그 잠재력을 10분 발휘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벼운 오락영화로서라면 몰라도 재난영화 매니아이신 분이 굳이 이 작품을 감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우 조종석의 원맨쇼와 이번에도 외모는 열리라는 배우 임유나의 매력은 뭐 인정합니다. 출구를 찾게 되는 영화냐, 매력에 푹 빠져 출구를 못 찾는 영화냐 하면 저는 전자인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한두 번 극장에 출구를 찾았다는 불편한 진실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피스였습니다. (놀람) 아, 또 지진이네. 지진, 쓰나미 그런 것만이 재난이 아니라 우리 지금 상황이 재난 그 자체라고.